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1월 17일 금요일이고요. 저금입니다. 오늘 만조가 13시 52분 통영 기준으로 간조가 7시 26분 어제까지도 퇴청하면서 그때 피딩이 걸려가지고 오늘 조금 늦게까지 한답니다. 원장님이 동서입니다. 동서 친구가 통영 유천에 선사를 하고 있어서 통영 타이라바 소식도 좀 전해드릴 겸 동서 얼굴도 좀 볼 겸 해서 통영 유천으로 타이라바 좀 왔습니다. 아들놈이랑 같이 왔습니다. 어제 새벽 2시 좀 넘게 도착해가지고 숙소를 정할 때도 없고 그냥 차에서 잠깐 쪽잠을 잤는데 아들내미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저는 한 30분 정도 잤고 완전히 밤을 새고 저는 스스로 전투낚시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자가 운전해가지고 내려오니까 정말 머네요 완산에서. 근데 뭐 옆에서 앵무새처럼 참새처럼 계속 저는 자식 잠도 안 자고 학교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4시간이 훌쩍 가서 잘 내려왔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얼미약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차... 비블랙 스커트. 와 손 시려워가지고 당체. 와 추우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들놈 같지 않는데 어제 잠 못 자더니 못 일어나요. 한 바퀴 자고 한 바퀴 올라왔어. 벌써? 네. 이야 5초가 지나서 길게 안 가고요 짧게 짧게 갑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 예 화이팅 화이팅. 바닷불 하고요 바닷불 하고 자 다시 4m 지나주고요 신호등에 내리세요. 지납니다. 장비 스펙은 바낙스 레전드 솔리드 T63R 릴은 바낙스 카이젠 라이트 원줄은 마캅사 0.85 쇼크리더는 올로고표 4호 스커트도 비블랙 타이라바 헤드. 이번에 축광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축광을 좀 받아왔어요. 바람 별로 없다고 하더니 오늘 바람 많네요. 왔죠? 쏜뱅인가? 작은 놈인가? 쏜뱅이 같던데? 쏜뱅이 같어. 이런 자식 어제 차에서 잠깐 쪽잠 잔다고 했는데 아예 못 잤거든. 못 있나네. 막 흔들어 깨워도. 아. 아니 선장님이 한 움큼 들고 오시더니 이거만큼 하자고 하시네. 자 10m 아이고 와 씨 완전 뿌띠네 이거. 방생이지 이거. 이야 그래 그래도 손맛 보여줘서 고맙다. 이 아들놈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자, 첫 쓰고 잘 가. 와, 손이 얼어가지고. 43m. 저류가 끝물이 맞히면 저류가 좀 잘 맞히니까. 많이 날릴 때 힘쓰시고요. 어우 축광 좋네. 점심시간쯤에 그때 요즘에 좀 바칩니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와 이 너울 진짜 이러니까 앉아서 하라고 하시지. 그 올로그에 납품하시는 그 헤드 비블랙 이 제조사 브랜드 사장님을 뵀어요. 시흥에 계시더라고요. 전기도금 헤드 반짝이는 녀석들 그걸 만들려고
시간과 금전적인 걸 좀 많이 투자를 하셨나 봐요. 축광 헤드 120g짜리 지금 쓰고 있는데, 여튼 그 축광 헤드로 뿌띠 한 마리라도 했습니다. 오우 요 하고 옥동 옥동이네. 오 옥동 사이즈 괜찮다. 이 추운 날씨에 옥돔이든 뭐든 나오는 게 어딥니까? 오. 미끌릴 뻔했어. 오 바닥이 갑자기 거칠다. 자 거치니까 바로 입질 들어오죠? 자 뭘까요? 아 후둑거리고 많은 거 보니까 잡어 같아요? 문어도 타봤고 하이라바를 한번 타보니까 이 선장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금방 눈에 띕니다. 바람이 불든 조류가 있든 간에 줄이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게 친인척 관계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 나오는 추천드립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오 앞쪽에 계속 입질 받고 있어. 오 많았어. 어? 옆에 사진 받으신 건가? 선장님, 제가 컨닝 했는데, 사장님 체인지를 하셨어. 야, 왜 입질만 하고 돌아서냐. 지렁이만 쏙 떠먹었네. 풍성하게 네 마리씩.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한 2시쯤 도착했는데, 저는 거의 못 잤고, 아들놈은 차에서 잠을 설쳤는데, 못 일어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몇 시간 자게 내버려두고, 요즘에 오후 피딩이라고 하니까, 그때 한번 노려보겠어요. 어, 근데 오늘 조금인데, 물이 잘 가네. 낮아지고 조류가 너무 높을 때라서 입질 예민할 수 있어요. 입질 예민해지면 낚시꾼은 더 민감해지면 되죠. 그냥 천천히 릴링하는 거야. 입질 받든 말든 올려보세요. 자 라인 바꿔서 한 번 더 해보고요. 다른 한 번 더 볼게요. 손이 얼어서 채비 교체 한번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아, 헤드는 100g으로 바꿨습니다. 컬러는 핑크. 스커트 컬러는 주황. 아, 주황이 아니고 오렌지와 노랑의 중간. 올려보세요. 이동하겠습니다. 옥돔인가? 아 얼마나 있든지 진짜. 자 밑걸림 시작됩니다. 바닥 주의하세요. 아 갔어. 아이 나 이런. 아니 지금 사장님하고 나랑 네. 둘 다 동시에 입질 왔는데 터독하고 말어 그냥. 재지 마세요. 입질 오면 와우 선동이네.
파티. 참동이다. 오, 옥동이네. 아우, 맛있는 거 건졌네. 이동하겠습니다. 오, 50m 찍힌다. 풀리고 있는 거야? 엄청 깊으니까. 너무 빨리 감는다. 그렇지. 더 앞으로 해서 해. 다섯 바퀴만 딱 감고 다시 내려. 감는 속도 아주 좋아. 아빠 나랑 안 엉켰어. 아빠 낚시죠. 아, 성태가 잡은 거 녹화 안 됐다. 어? 성태가 잡은 거 녹화 안 됐어. 네? 아빠가 스위치를 꺼놨어. 잡은 거 다 됐어. 그러게. 내가 잡은 거 잡고 5초 나옵니다. 5초. 바닥 쿵 찍고 오래 두면 어초에 걸린다는 소리야. 바닥 되게 거칠다는 소리야. 다섯 바퀴 이상 감지 마. 고기가 완전 바닥에 붙어 있대. 수온이 어제보단 조금 올랐는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완전히 바닥에 붙어 있대. 어초 나오면 바닥에 조심해야 돼. 아들내미는 쭈꾸미대로 세팅을 해줬어요. 조리대가 얇아서. 또 빠졌어요? 아하. 아니, 챔질하면 빠지는 거야. 어. 큰 거 같다고 하셨는데 챔질해갖고 빠지셨대. 그러니까 챔질하면 안 돼. 와, 불안하겠다. 와, 진짜. 아빠 지렁이 더 깨야 되겠다. 지렁이 더 깨야 돼. 아, 물이 흘러서 그래. 근데 되게 웃긴 게 참돔은 물 흘러야지 입질한다. 아빠 경험상 계속 그랬어. 이게 쉬운 낚시가 아니야. 이걸 계속 하고 있어야 되고. 아빠. 어? 일로 와. 어. 왜 자꾸 풀려? 원래 풀리는 게 좋은 건데. 고기가 물었을 때 탁탁 잘 풀리면 어 이거 먹잇감이네 그러고, 고기가 물었을 때 딱딱하게 안 풀리면 어 이거 낚싯바늘인가 이렇게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왜 계속 줘요? 지금 감을 때 살짝씩 풀리는 느낌이 나면 좋아. 오, 잡으셨어. 걸으셨어. 와, 크다. 오. 뭐야? 오, 참돔이다. 옥돔인가? 참돔이다, 참돔. 오, 아들 열심히 해봐. 생김새는 참돔 같았어. 어? 참돔 큰 거. 참돔? 이거 사자 아니 못자? 참돔이다. 아빠 아침에 딱 조만한 거 잡았어. 올리세요, 올리세요. 우와. 올리시래. 올렸다. 어. 아빠는 이미 올렸는데. 또 나와줘. 갑니다. 어,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사람들 감고 있어. 지렁이도 끼워야 되잖아, 엄마. 이런 거 지렁이쯤은 아들이 딱딱 키울 줄 알았어.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빠가 다 하고 있어. 지는 잠만 자고 있고. 아빠 댓글 있다. 이번에 느낌이 왠지 좋아. 힘이 왜 이렇게 안 드냐고. 이번에 느낌이 좋다고. 오. 감아.
됐어. 더거 못 더. 내려. 이번에 느낌이 좋아서 아빠가 한 마리 잡을 것 같아. 선생님 이번에도 7바퀴 7바퀴에서 만드셨대. 계속 천천히 감어, 천천히 천천히 계속 감어, 계속 감어, 계속 감아. 아빠가 느낌 좋다 그랬지? 계속 감아, 계속 계속 감어, 계속 계속 감아, 계속. 왔어, 왔어. 계속. 참지하지 말고 계속 감아. 야, 참돔이다, 이거. 계속 감아, 계속 감아. 계속 감아, 그냥. 있어, 있어, 있어. 계속 감아, 계속 감아. 조금 빨리 감아, 이제. 어어어. 계속 감아, 계속 감아. 야, 왜 놓친다 생각해? 잡아야지, 인마. 어, 선장님 모셨어. 너 빠뜨리면 혼난다, 이제. 아니야, 아니야. 선태야, 그, 매듭 걸렸다, 매듭. 걸렸을 때 어떻게 하라 했어? 어. 드랙을 더 잠가, 드랙을 더 잠가. 아, 드랙 손대지 마! 아이! 어, 아니 다 올라왔어 지금. 아니 드래그를 갖다가 한 발씩 잠가야 돼. 진짜 잡히면. 어. 아이고 푸띠. 야. 드래그 누르고. 야. 야, 너 어떻게 저렇게 되겠냐? 와, 이 치사 진짜 시커 자고 일어나더니 한 마리 건져? 손뱅이도 잡고? 야, 너 손뱅이 건진 거 그거 아빠가 영상으로 못 담았다. 아, 내가 잡고 혹시 처음 잡는 거야? 머리 떨려고 처음 잡는 거야. 잘한다. 나는 컴컴한다. 야, 쟤네 형만 데리고 가면 돼, 인마. 무슨 엄마 아빠까지 필요 없어. 와, 아들 마수했어. 아빠도 아침에 딱 그만한 거 잡았어. 아, 진짜? 어. 화이팅! 뿌띠다. 아우, 아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한 마리 잡았다니까? 아, 그거랑 입질 똑같아. 어. 이거 참돔이다. 작은 녀석. 아, 꽃띠. 오후에 날머리면 또 달라질걸? 지금 들물이거든. 참돔 날물에 나와? 어. 그니까 들물보단 날물이 저거가 좋아. 와, 이 참돔은 작아도 끝까지 막는다. 이야, 아삼이사한데? 유후. 네. 에? 어? 아, 그래. 완전히 꽁칠 수 없으니까 이건 하나 담아가자. 잡을 수 있는 사이즈. 어. 상사리. 예. 어. 이건 진짜 고목자 갖고 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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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비닐봉지. 아하. 있었구나. 자, 아빠도 한 마리 잡았어, 아들. 뭐 했니? 못 잡고? 아, 방생하면 데리고 오더라고. 진짜로? 어. 아빠, 야, 너 잘 때 아빠 똑같은 거 방생했다고 했잖아. 아휴. 야, 이거
미끌렸다. 오, 살았어. 와, 살았어. 살았는데 죽었어. 아, 바늘이 부러졌어. 그렇다면 아파도 이쁜 스쿼트로 간다. 선택한 거.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올려보세요. 끝까지 열심히 감아서 해. 아들 파이팅. 그렇지. 자, 선장님이 식사 준비하시는데. 식사? 맞죠. 야, 바깥 하려면 물고기를 잡아야지 마. 그래서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겨. 우리 아들은 효율적이야. 아주 고기 물 때 일어나서 나기야. 참, 아주 그냥 이 뺀질이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야, 아빠가 한 마리 앞서고 있잖아 엄마. 너 바깥 펠려면 엄마 한 10마리 잡아야 돼. 어. 마음을 비우지만 최선을 다해야지. 한마디 져주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한 번을 못 보네. 와, 짜증. 밥이다. 너는 바깥 펠려면 고기 한 3마리 더 잡아야 돼. 솜뱅이도 고기냐? 야, 아빠는 뿌띠 참돔이랑 구이용 참돔 한 마리, 두 마리 잡았어. 오늘 몇 시까지 하게? 5시에서 6시 사이. 미쳤어. 집에 갈 때 먹어요. 에이, 진짜. 어딜 가나, 전투 낚시 어딜 가나. 오, 밥이 너무 따뜻하다. 먹자마자 지가 먼저 받고 있어. 와. 이제 좀 빨리 가면 뿌띠 아닐까? 바닥 지적을 합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가면 어? 간 것 같다. 그래도 끝까지 가면 모르지. 이야, 구이용이다 성태야. 구이용 25cm만 되면 되는데. 야, 구이 구이 구이용이다 구이용. 어? 아들 땄다 가지고. 벤치 여기 이 안에 있어. 아빠도 나왔네. 아, 나도 입질 받았었는데. 아, 2대2다 성태야. 와, 이거 뭐. 낚싯대를 조금 들어봐. 들으라고.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뭐냐고. 자, 한 바퀴 돌아볼게요. 이제 낚을 시작될까? 이동하겠습니다. 써, 써, 써! 너 아빠 걸은 것 같아. 야, 구이형 또 되겠다. 왜 너만 잡냐? 오우, 오, 진짜 신기하네. 너 왜 그랬는데? 바다에 있어, 아직. 오, 알어. 아, 아슬아슬. 아니, 아니. 엄마 왔어요. 아, 나 진짜. 아빠가 잡은 거야? 아빠, 저가 잡은 거예요. 엉킨 거예요, 아빠랑. 니가 안 넣었으니까 이제 아빠한테 오겠지? 그래도 아빠한테 오게 돼 있어 엄마. 망가트림 말아라 하고 쭈꾸미대 연결해줬더니 쭈꾸미대를 세 마리 잡았어. 저는 타이라와 전용대로 두 마리 잡았는데 뿌띠. 오, 근데 오, 이야. 와, 막 올라와, 막 올라와. 줄 줘요, 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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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육자 되겠다, 육자. 와, 씨. 올라오는구나. 이끼 뭐예요? 아니, 아니. 오, 이것도 커! 거 봐! 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야, 육자 두 마리 올라왔어. 와, 씨. 와. 이야. 이야, 축하드립니다. 이야, 대박이야. 오빠. 어? 파이팅 하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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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통영이 큰 거 있구나. 아들, 너, 손뱅이 3자 잡은 거 또 안 찍힌 거 아니야? 설마. 아, 이게 카메라가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안들레미가 3자 손뱅이 한 마리 잡고, 제가 성대 조금 사이즈 되는 거 잡았는데, 그거 안 담은 것 같아요. 아, 왜 카메라 안 눌렀지, 아빠가? 그러면 아들은 3참 2쏨인가? 3참 2쏨. 아빠는 2참. 아니, 나도 2참 아니야? 너 3참이야. 한 마리 방생해줬잖아. 2참 1쏨 1성대. 밑걸림이야. 숯불 땅에 대고. 꾹꾹 누르고 잡고 있어. 추도 같이 빠졌어. 어? 추도 같이 빠졌어. 자, 이걸 똑같이 해줘? 아이고, 날씨가 추워서 정신없으니까 못 잡은 컷이 너무 많은데. 아들내미랑 추억이 홀랑 날아가게 생겼네. 야, 때려보지 마. 야, 이 카메라를 아빠가 눌렀어야 되는데 네가 갑자기 잡아내고 뭐 아빠한테 갑자기 입질하고 하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어. 오호 오호, 저것도 한 4자 5자 되겠는데. 아이고, 아니네. 뿌띠네. 뭐야? 뭐였는데? 뿌띠. 아니, 그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남았어요. 한방 있어요. 한방 있지? 어? 한방, 맞아, 한방 있어요. 아, 한방 있다고, 있다고. 벌써 이제까지 공유하면 안 됩니다. 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자, 파이팅! 3시 20분이야, 3시 20분. 잘 날 것 같은데? 어, 날씨 아직 못 봤다. 와. 개빨리 지나가야 하네. 광정도, 참도 이런 거 잡고. 어디 그랬어? 여기? 차고 내려도 되고. 아, 이미 여기다 그 차고? 어떻게 못 먹겠네? 아빠가 두 개 다 먹어야 돼. 손 아픈다고 어떻게 먹어? 이거 한참 있어야지 이거. 안 꺼내면 어? 내릴 때까지 입고 있고. 자에서 못 자. 지금 벗지 마? 왜? 추워. 아. 손은 됐어도 맛있어? 원래 배 위에서 먹으면 뭐든지 다 맛있어. 여기 엄청 깊어서 돼요. 60m야. 네? 여긴 35m네. 아, 뭐야, 너 진짜. 어? 빨리 가, 뭐, 빨리 가, 뭐.
있어. 참돔이야. 참돔이다. 구워 먹거나 아니면 살려주거나. 야, 신기하네, 진짜. 되게 이 많은 낚싯대가 들여있는데 너만 걸리냐. 와. 찍게. 자. 내가 놔줘? 어. 왜 너한테 가냐고, 도대체. 없다. 와, 너 네 마리 잡았냐? 아. 야, 아빠 참패다, 참패. 참, 네 어복은 알 수가 없다. 다시 위치 잡을게요. 네가 제일 잘해.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눈먼 고기 잡았으면서 막 무슨 큰 소리야. 자리 좋아가지고 잡은 주제. 예? 아니, 자리 좋아가지고 잡았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아이고, 참. 아빠가 거기 있었으면 아빠가 잡았어. 아빠 나한테 아마 리라 가둬야 되겠다. 아무리 그래도 제끼 먹고. 뜰 때 또 엄마 그래. 와, 잡으 보리를 잡으셨네. 와, 저 뭐야? 많이 들어온다. 오, 큰 거 물었다. 오. 오. 오, 진짜. 저거 칠자 아니야? 안간큐. 아, 사자.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건 줄 알았더니 45? 45 정도네. 바닥에 잘 갈게요. 바닥도 나오군요. 26m. 다시 가겠습니다. 올려보세요. 드랙을 줘야지. 다 왔다. 빨리빨리 가, 뭐. 됐어. 마지막 흘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들놈이 손맛을 봐서 천만 다행이네요. 손뱅이 잡는 걸 못 담아서 아쉽지만 참돔 잡는 건 거의 대부분 했으니까. 아, 내가 손뱅이 잡는 거 못 담았어? 그런 것 같아. 뭐 영상에 담아야 맛인가? 낚시가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아니, 저한테 누군가 물어봐도 그냥 좋아요. 그럴 텐데. 저 녀석한테도 그냥 좋겠죠. 오늘도 바늘에 살짝씩 여러 번 찔리고, 지렁이도 손시려운데 지가 직접 깨고, 그러면서 뭐가 좋을까? 오늘 출조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 저 녀석인데, 저 녀석이 손맛을 좀 많이 봤어요. 올라가는 길에 차에서 자다가, 올라가다가 휴게소 음식 먹다가, 그러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호 고생하셨습니다. 자, 대체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버려. 큐 줘. 끝까지 감호. 감호? 어.